안녕하십니까.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고성의 한때 시간당 10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.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는데 내일까지 영동 지역엔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 모레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많게는 500mm의 비가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건물 지하 기계실에 무릎까지 빗물이 찼습니다. 직원들이 장화를 신고 분주하게 물을 빼냅니다. 이쪽 지역이 좀 그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요. 그러니까 배수 용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뭐 루사 때는 뭐 1층까지도 잠긴 적이 있거든요. 밤사이 고성 등 중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. 특히 고성에는 어젯밤 8시부터 9시 사이 시간당 109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고성 지역의 주택 26곳과 도로 등 공공시설 27곳이 침수됐고 두 곳에서 토사가 유출되면서 산사태 우려 속에 세 가구, 네 명의 주민이 일시적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. 고온다습한 남동풍에 지형 효과까지 더해져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30에서 80mm,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. 문제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훨씬 더 많은 비를 뿌릴 거란 겁니다. 강원 영동은 9일부터 10일 사이 200에서 400mm, 많은 곳은 50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이미 지난 밤사이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고성 지역의 경우 이번 주에만 최고 600mm의 비가 더 내릴 수도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제 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사하느라고 그 막아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는 일단 터놓고 그 비닐이라든지 마대라든지 제방 하천이 범람하더라도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.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5에서 35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의 북상으로 주택 등 건물 침수는 물론 시설물 낙하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돼 사고 예방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.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.